이 동네에 뭐 먹을 게 뭐 어디가 있어. 에이, 다 제가 섭외해놨습니다. 이 동네 뻔하지, 삼겹살. 어, 자신 있어, 와. 자신 있어. 표정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응. 아이고. 저 쇼핑백. 저 안에 들어있네. 그건 뭐야? 아, 이제 수빈이 그 남자친구 수영이. 수빈이 남자친구도 와 오늘? 아니 아니 갖다 주라고 뭐. 수빈이한테 같이 들고. 수빈이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수빈이한테 갔어도 수빈아 어, 그렇게 하는 거. 어, 이렇게 하면은 눈이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빠가 시킨 거. 걱정. 뭐야 이게? 근데 둘 다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알죠. 알죠. 이렇게 하면은 알지. 아, 왜 이렇게 너무 짧지 생각하는 게? 아, 아, 저 되게 깊이 생각한 거예요. 아, 한 거예요? 어. 수빈이 한식 같은 거 좋아한다 그러는데. 근데 수빈이도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딱히 막 가리는 건 없더라고. 그렇긴 하더라. 선배가 음식 제일 많이 가리지, 가리는 거는. 떡볶이 집이네. 아니. 아니 오랜만에 만나는데 무슨 떡볶이집. 유명한 맛집이잖아요. 즉석 떡볶이. 수빈이도 좋아. 즉석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 있어? 나와봐라. 나와보라 그래. 떡볶이는 좋은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떡볶이를. 그치 얘기하고 싶어서 만나는 자리인데. 여긴 오픈돼 있을 거 아니에요 떡볶이집이. 아 근데 좀 더 럭셔리한 음식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떡볶이. 아, 오랜만에 외출하는데.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면 돼요. 에이, 이거 봐요. 에이, 맛있지. 아휴, 어우, 분위기 좋네. 살롱 느낌. 와, 조금 잘못 생각했다. 어, 조금 와. 그럼 일단 맛있겠다. 다 맛있게 먹고 얘기해야겠다. 근데 수빈이 실망하는 거 아니야? 밥 못 볶아 먹어가지고? 아니 아니 떡볶이지. 떡볶이 집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네, 수빈 떡볶이 좋아해.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좀 뭐. 비싼 거 먹는 줄 알았다. 그렇지. 근데 여기 맛있으니까 삼겹살 추가하면 되지 뭐. 친구들끼리 못 먹는 음식들. 비싸서. 그렇지. 어, 그런 데 갔어요. 그런 데.